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새해 미국 정가에 이게 블루웨이브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이슈 이런 것들이 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향후 주가에도 상당한 지형도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독점 문제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시고 계시는 변호사 한 분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파트너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게 그 책 이름이 뭐였죠? 네. 작년이 초기업의 시대. 아, 초기업의 시대. 네. 아, 제가 그 기획을 한 책인데도 제가. 네. 네. 베스트셀러였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분야에서만큼은 네, <맞습니다. 웃음> 좋은 책이고 나중에 저 새 책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그 작년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이제 끝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그 7월쯤에 전격적으로 소위 이제 FANG이라고 하죠. 네. FANG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네. 넷플릭스, 구글. 예. 이 다섯 개 기업 중에서 네 개의 기업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선언을 냈습니다. 그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놀랐죠. 저희 반독점법을 좀 하는 변호사들은 예. 이 공화당 정부에서 거대 IT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다니 예.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의 좀 독자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지금 이제 김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정부로 바뀌다 보니까 예. 이게 정말 어떻게 튈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의 예. 사례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과거에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MS 사건에 어떻게 보면 재판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이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 부활을 했는데 예. 그냥 부활한 게 아니고 이게 네 배로 뻥튀기 돼가지고 부활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네 배 뻥튀기죠? 하나의 그때는 MS 혼자서 독점을 하고 있었던 인터넷 시장인데 예. 이제는 네 개의 회사를 전격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반독점법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두 개입니다. 예. DOJ 그러니까 법무부가 예. 있고 또 하나는 FTC.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래위원, 연방거래위원회가 예. 있습니다. 혼자 기관이 그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눴어요. 두 개 기관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예. 큰 조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이제 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DOJ니까 법무부나 뭐죠? FTC 네.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뭔가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해서 아 이게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예.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때리고 네. 시정명령을 하면 그걸 가지고 법원을 가는 시스템인데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DOJ나 FTC가 다 원고가 됩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 기업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투게 돼 있습니다. 아, 무조건 법원으로 가서 다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결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이제 네. 공소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작년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의회에서 불렀죠. 네. 여기 최고 경영자들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화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독점 이슈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절차는 뭐예요? 이제 청문회를 한 거는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10월에
결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한 일종의 한 절차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 보고서에서 나온 이 네 개 회사에 대한 보고서, 그 규제 보고서가 예. 결국은 지금 DOJ하고 FTC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조사를 그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구글은 뭐 다 아시다시피 검색 시장 독점을 이용해서 네. 광고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검색 앱을 다른 그 모바일 사업자한테 디바이스 사업자한테 강요를 했다 또는 네. 합의를 했다 이런 거를 지금 중심으로 잡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미국에서의 페이스북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기존의 M&A를 다 승인을 해줬던 인스타그램, 네. 왓츠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반독점 혐의가 있는지 보겠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M&A에서는 다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와서 다시 보겠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의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거 살 때 공정위, 네, 우리나라로 FTC 공정위, FTC에서 받죠. 승인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이제 배민을 예를 들면 딜리버리 히어로가 살 때 지금 공정위에서 야, 니네 그러면 요기업 팔아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조치를 한 거예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배민을 살려고 하니까 배민을 살려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요기업을 팔아라라고 했고 네.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는 바로 또 반응을 했죠. 예. 그냥 그러면 우리도 요기업 밖에. 팔겠다. 예. 굉장히 놀라운 저도 이 여기서 이렇게 순조롭게 뭐 네. 그러니까 이, 야 이게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인가 네, 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이제 공정거래법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이런 M&A 심사와 처음이죠.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M&A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네. 큰 M&A에서 그런 절차인데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을 살 때에는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초기에 그 승인을 받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이 SNS라는 이 시장을 너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독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보고서를 냈고요. 아마존은 기존부터 상당히 이슈가 많았고요. 아마존은 네. 이미 이제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절반 이상 넘어갔거든요. 네. 단독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라는 지금 문제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3PL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창고를 빌려주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WS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컴퓨터를 빌려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이 창고를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창고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판매자는 물건을 클릭해서 그 페이지만 올리면 네. 창고 배송까지도 다 아마존이 알아서 해주는 그런 예. 이제 풀 서비스 소위 FBA라고 하는데 예.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우리나라 말로는 그 판매자들한테 갑질을 했다. 지금 이런 혐의를 좀 받고 있고요. 네. 이제 애플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냥 모바일 OS를 하고 앱스토어를 좀 독점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오늘 또 법 얘기만 뭐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직 계열화라고 보통 부르는 그 부분이 예. 그 법적으로 말하면 수직 독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니니까 무지의 소칠 수도 있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네.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빵이라는 거에 너무 그냥 얼고 맨 거 아닌가? 회사마다 다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나가는 기업은 다 얼근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이슈가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것처럼 하나의 이슈는 아니고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은 또 이제 법을 해설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오늘 오기 전에 네. 작년 그 7월 26일 날 FTC하고 DOJ가 이 빅테크들을 조사하겠다라고 네. 딱 선언을 한 날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말 12월 31일까지 그 주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이 네 개 기업에. 네. 그리고 네 개 기업하고 MS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나스닥 지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19년 7월 26일부터 이제 작년 말까지 나스닥 지수가 55%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구글은 19년 7월 26일 날 1245불,
예. 그리고 연말에는 1752불. 몇 퍼센트죠? 한 41% 정도 예. 올랐고요. 시장 평균 이하네요. 네. 그 언더퍼폼을 했고 예. 페이스북은 199불에서 273불 해가지고 37% 이것도 언더퍼폼이고요. 네네. 근데 애플은 아마 뭐 애플 투자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52불에서 지금 132불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네, 154% 예. 올랐고 아마존은 1943불에서 3257불 예. 해가지고 한 68% 이것도 슬라이틀리 조금 올라가겠죠. 네. 네. 그리고 근데 MS는 그러면 어떤가? MS는 예. 지금 반독점 이슈가 전혀 없거든요. 없죠. 네. MS가 141불에서 222불 해서 57% 올랐습니다. 아, 나스닥 그래.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네. 같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저 애플은 훨씬 많이 올랐고 아마존도 더 올랐고 두 개는 언더퍼폼했고 두 개는 아웃퍼폼했고 MS는 뭐 시장 평균 비슷하고 네. 그럼 뭐 특별히 이 반독점 이슈 때문에 뭐 엄청 안 좋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아닌가요? 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변호사의 눈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 신기하게도 지금 이 1년 반 정도 이루어졌던 이 반독점 이슈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피하고 있는 회사가 MS를 빼면은 네 개 중에서는 애플이에요. 애플이네요. 애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슈 자체가. 그래서 예.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예. 그냥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MS 사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20년 전에 MS가 사실 2000년 1심 판결이 났었는데 예. 그때 세 개 회사로 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어요, 사실. 예. 그런데 2심에서 이제 뒤집히긴 했는데 그때 그 MS를 OS 회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뭐 MS 오피스 같은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 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는 인터넷 회사 세 개로 나누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게 굉장히 경제법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1심 판결이 나올 2000년대까지는 2000년, 2001년 초까지는 클린턴이었습니다. 예. 근데 2001년에 이제 아들 부시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서 2심 판결은 분명히 MS가 잘못은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다른 방법, 이제 회사 분할이 아닌 다른 방법을 좀 취해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DOJ가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고 MS하고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피고 원고끼리. 네. 그래서 네. 소송 중에 합의를 하면은 그 소송이 사실상 취하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아들 부시 이 행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2001년에 DOJ가 MS하고 합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소송이 없어져 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 정부로 갔을 때. 규제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는데 합의에 어떤 터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DOJ의 수장들이 다 교체가 되거든요. 네. 정부가 바뀌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지형이. 예. 공화당 정부에서 좀 저희가 보기에는 어이없게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시작됐는데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더 강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MS 때는 1심에서 판결이 나왔다가도 2심에서 합의가 됐는데 과연 이 비슷한 이슈 지금 구글이 제소된 그 이슈가 검색 앱을 예. 모바일 이 디바이스 회사들한테 합의를 해가지고 먼저 선탑재하자 먼저 우리 그 구글 검색 그 앱을 먼저 선탑재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줬다 이런 예.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MS가 했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네. 그 당시에 그 사실 O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가 거의 뭐 다 독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먼저 선탑재를 해달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OS도 공급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갑질이네요. 네. 네네. 그렇게 MS가 했었던 이슈하고 구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어떤 분쟁에서 예. 비슷한 선례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선례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도 어렵지만 법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몇 년 걸립니다. 한 3, 4년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선례가 비슷한 게 있다면 예. 바로 그 선례를 그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예. 예. 소를 제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 네 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때 아마 제일 빨리 제소되는 건 아마 구글이나 아마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기존에 비슷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구글이 조금 나스닥 지수보다는 좀
언더퍼포먼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제 변호사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변호사의 눈이나 듣는 투자자의 눈도 뭐 동의가 되는데요. 아, 네, 그럼. 아니 법무부가 이제 원고로서 피고인 애플을 수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 구글은 아니 뭐 20년 30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네. 이렇게 판사 앞에 가서 악유할 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조금 비슷합니다. 페이스북은 딱 떨어지는 이슈는 없는데 워낙 그 독점력 유지를 위해서 M&A를 했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거에서 매각 명령도 나오고 기업 예. 분할 명령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배민 같은 그런 결정, 배민권 같이 일부를 매각해라라는 결정이 굉장히 드물기도 하지만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미국은 벌써 그 1911년부터 예. 기업 분할 판결을 내놨던 나라입니다. 1911년에 기업 분할이라는 게 스탠다드 오일 그 얘기시죠? 네, 럭펠러가 갖고 있던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정유 업체 이 석유 업체 다 럭펠러 거였잖아요. 럭펠러의 아들들이죠. 전부. 예, 그러니까 네. 야 이거 니네 패밀리가 다 갖고 있으니까 분할해. 그래가지고 엑슨 모빌 또 뭐 또 네. 뭡니까 뭐 지금 네? 있는 뭐 다 모든 회사가 예, 코노코 뭐 이런 거 다 그때 분리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를 쪼개야 된다라는 그 것을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페이스북은 또 기존에 이제 리브라라고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예. 이것도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실패를 한 건데 예. 지금도 역시 이제 비슷하게 의회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예. 좀 어떻게 보면 사면 초과 상황에서 나스닥이 55% 오르는 동안 37%밖에 안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기가 선도 주도주 군이거든요. 그렇죠. 주도주로서는 사실 초라한 성적표죠. 네, 애플은 150% 이상 올라갔는데 네. 플랫폼 아저 뭐죠? 테슬라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테슬라는 제가 네. 조사했습니다. 뭐, 700% 800% 네. 자, 그런데 네. 대서양 건너 EU에서 작년 12월 17일 날 이거는 저희는 많이 몰라요. 근데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표했더군요. 네. 이제 그 과거로부터 보면은 비슷한 회사도 어차피 그 유럽하고 미국은 거의 사실상 하나의 이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회사들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반독점 이슈가 꼭 미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EU에서도 벌어집니다. 네. 이럴 때마다 그냥 저희끼리 느낌은 미국은 좀 완화된 규제를 하고 예. EU는 항상 그보다 강하게 규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EU는 왜 강하게 규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독점 이슈가 발생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니까 강하게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설명도 있고 또 하나는 EU는 아무래도 이 국내 시장 하나하나를 보호해야 되는 좀 그런 그 EU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네. 강하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했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미국도 많이 참고하지만 EU도 많이 참고해왔습니다. 네. 근데 EU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규제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이제 구글이 주 타겟이 됐는데요. 예. 구글이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유명했던 거는 뭐 안드로이드 독점 관련된 게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구글 쇼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글 우리나라에는 쇼핑? 구글 쇼핑이 잘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구글이 유럽에서 그 검색 점유율이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예. 80%가 넘는데 거기서 구글 쇼핑이라는 거를 구글 검색의 맨 위에다 띄운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네이버도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쇼핑에 과징금 200 얼마를 맞은 거랑 비슷한 건인데 그걸로 한 3조 정도 네, 벌금을 맞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3조? 네, 3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강한 규제를 하는 이유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래서 아예 법안을 발표한 거예요.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사법 절차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EU 커미션에서 이거를 뭐 기소를 해가지고 과징금 벌금을 때리고 다시 법원 가가지고 확정되는 데까지 막 5년 7년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그냥 법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게 이 EU의 플랫폼 규제 아, 법안이고. 그렇군요.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바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 번역한 거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의. 굉장히 강합니다. 할 건 빨리빨리 해야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야, EU가 그렇게 하는 거는 미국 회사라서 그런 거야. 왜 우리나라 자국 회사한테 똑같이 그러고 보네. 우리나라 그러고 보니까 네이버 얘기가... 카카오군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근데 구글, 애플은 그 이슈도 있잖아요. 인앱 결제 수수료. 네. 와, 이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애플은 원래 아직 뭐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애플은 원래부터도 인앱 결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구글은 원래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컨텐츠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었죠.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구글이 최근에 보니까는 앱스토어에 비해서 훨씬 점유율은 높은데 매출은 안 나오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아 우리도 애플처럼 해야겠다. 네. 컨텐츠에 대해서 전부 다 30% 인앱 결제 적용시켜야겠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네. 엄청난 반발에 지금 이제 직면을 한 거고 네. 이 30% 자체가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는 한 뭐 한 7, 8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독점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근데 미국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독점 사업자가 처음부터 30%를 제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올린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야, 내가 독점이 강화되면서 내가 이거 확 올렸어. 네.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 않았다는 거죠. 애플도 처음에 그 모바일이 처음 시작할 때 앱스토어 그때부터 3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 자체로 커졌을 뿐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있는 반독점법 논리로는 상당히 그걸 깨기가 어렵습니다. 아, 애플은 여러 가지로 피해나는군요. 네. 근데 구글이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따라하다 보니까 지금 좀 역풍을 맞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 네. 이것도 문제 제기가 되죠? 이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예. 2018년에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원래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자죠. 네. 뭐 사실상 뭐 두 개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다는 지금 정황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반독점 당국에 적발되었을 때 공동 대처를 하자. 그것까지도 했다는 지금 뭐. 뉴스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이 미국에서 담합 혐의라는 거는 물론 혼자 독점 회사가 뭘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담합은 중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이슈입니다. 저 감옥 가죠? 네. 감옥 가죠? 이거는 저 벌금 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닙니다. 굉장히 중범죄죠. 네, 담합은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실제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은 이 이슈는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언더퍼폼 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웬 연초부터 생뚱맞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빨리 저 미국 시장 전문가를 부르셔야지 왜 변호사님을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포트폴리오 굉장히 큰 종목들이거든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구글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것들인데 이게 사실 민주당이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에서 두석을 차지하던 안 하던 아마 민주당 정부기 때문에 뭔가 과거에 트럼프 행정 때보다 훨씬 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조목조목 짚어보니까 애플은 좀 비껴나가는 것 같고요. 네. 그죠? 애플의 뭐 유일한 그 지금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이제 그 30% 그 결제 수수료 자체에 대해서 소비자가 소송을 한번 했는데 예.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대법원까지였습니다. 그 자체 실질적인 내용을 본 게 아니고 네. 근데 대법원이 작년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5대 4로 판결한 게 있습니다. 아, 5대 4예요, 그것도. 네. 그래서 된다라고 일단 봤기 때문에 다시 1심으로 돌아가서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게 하나 걸려 있군요. 하나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마지막에 언급한 둘이서 진짜 야 이거 우리 광고 수수료 이거 좀 담합해보고 쟤네들이 조사하면 우리 같이 좀 대응하자. 이게 이건 뭐 대부분 내부 고발에 의해서 뭐 그렇지 않아요? 뉴스에 나오기로는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네. 어떤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정말 되면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굉장한 비난을 받을 거예요. 속된 말로 용코 걸리는 거군요. 네. 자, 이 미국의 반독점에 대한 이슈는 이 정도면 아마
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이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저는 자부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DOJ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을 불러다가 인터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워낙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준범 변호사께서 한국 변호사들 중에 이 반독점 이슈에 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서도 많으시고요. 최근에 신간을 내셨더군요. 법은 어떻게 네.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네. 이건 뭐 어떤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반독점하고 굳이 연결시키자면 예.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독점 회사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 뭐 재벌 회사들이 예.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혼합적인 어떤 재벌 구조인데 사실은 그 지금 상황이랑 조금 안 맞은 것 같긴 한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왜 발생했으며 예. 이런 것이 왜 그 어떤 것이 원인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법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지배 구조가 잘 거버넌스라고 하죠. 거버넌스가 예.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예.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쉽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같이 부자가 되자 이런 좀 관점에서 기존의 소위 이제 재벌 패밀리 그렇군요. 대주주들이 어떻게 해서 되면은 부를 축적했는가 그게 대해서 좀 책을 써봤습니다. ESG라는 용어를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 Environment, Society, Social 그리고 이 뭡니까? Governance. Governance. 이건데 사실 개념 정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G, Governance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류의 어떤 시각에서 우리 기업들을 또 재벌 기업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분석해본 책이 천준범 변호사께서 쓴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이런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스스로 좀 헷갈렸던 이슈에 대해서 이 개별 미국의 빅테크 기업 네 군데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게 된 좋은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슈가 벌어지면 법률적인 해석을 부탁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세움의 천준범 변호사였습니다.